안녕하세요, 오리수입니다. 오늘은 BRTC의 톤업 크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 BRTC V10 톤업 크림이고요. 건조함 없이 촉촉하게 발리는 그리고 밀착력 좋은 생기 톤업 크림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어 톤업 크림과 뭐가 다른지 그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기존 제가 요즘 톤업 크림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름철에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 저 파운데이션 못 바르겠어요, 쿠션 못 바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선크림 대용으로 톤업 크림을 바르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신 직후 바로 요 제품을 바르시면 됩니다. 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이렇게 바르잖아요? 요 느낌이 자, 쓱 없어져요. 진짜 빨리 흡수되는데 손에 바르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10가지 비타민과 비타민 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좀 더 생기있게 해준다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톤업 크림 기능도 있지만 미세먼지라든가 블루라이트, 진짜 저는 컴퓨터 앞에 자주 있잖아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내가 집에서 메이크업 안 한다 이런 날에도 톤업 크림 바르면 얼굴 전체의 블루라이트도 차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미세먼지 블루라이트 차단뿐만 아니라 열감, 쿨링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피부가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라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럼 제가 얼굴 반틈 발라볼게요. 살짝. 근데 이게 다른 톤업 크림과 다르게 진짜 얇게 발려요. 얇게 발리면서 톤업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크림인가?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되게 피부가 생기 있어 보이죠? 지금 잠깐 발랐다고 하지라도 제가 5분 10분은 지났잖아요. 촉촉해요. 그 전에 BRTC 수딩겔 바르고 바로 발랐거든요. 건조하다고 해도요 요거 바르는 데는 문제 없고요. 그리고 티나지 않게 난 톤만 균일하게 하고 싶다 요런 분들은 톤업 크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BRTC의 톤업 크림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